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은 아 몹인지 알았네 이런 야! 얘기할 것 같은데 와 우와 전띵 잡혔어요 전띵 뿌띠 살아계십니다 아이고 걸렸어요 화살 맞았어요 화살 아 걸렸죠 딱 걸렸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 20팀이 예, 수명의 스트리머들과 함께 본격적인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 중계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스트리머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개 중에 또 스트리머들과 함께하는 시청자분들 중에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요. 자 선수분들이 들어왔고요. 자 자유시점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많네요. 아 많습니다. 자 엄청난 유저분들이 함께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 게임을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동양 액션 배틀그라운드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현재 로비 상태인데 자 스트리머분들이 많이 보입니다. 저희 뭐 가이코드님도 보이시고 리크레이터님 뭐 이런 예 뭐 많은 아, 따봉 이런 거 해주면서 이 국룰이죠. 관우네요 스킨이. 야 2분 스킨이에요 이거. 아 2분 우리 똘똘똘이님 나라카의 진심이다. 이미 어, 어느 정도 일정량의 금액을 지출하셨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, 단순히 이 게임을 어 좀 외적인 요양으로 좀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실되게 이거 나중에 유비 관우 장비 코스튬 다 나와가지고 세 명이서 유비 장 관우 장비 맞춰서 어 싼 거하고 오늘 거하고 들고 다니면 어 개가지 나겠는데 과연 그 네. 스킬의 힘이 여기서도 될지 4번 팀과 9번 팀 마주치게 됐습니다. 수비 내면서 아 원거리 무기. 네, 지금 원거리 무기로 이제 견제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서로 이제 원거리 무기로 견제해주고 있습니다. 자 근데 바로 설대전이 근접 아... 붙어주고요. 근데 똘똘똘님이 어? 여기서 아 이럴 때 근거리 들어줘야 되죠? 근거리 아 방공격 들었고요. 잘 들어갔습니다. 데미지 한대 누가 먼저 때리나요? 성공하고 죽여냈습니다. 똘똘똘이님 아 근데 최선만 궁극기 들어가면서 자 일단 체력 회복해주고요. 자 일단 네. 다굴 들어가야죠. 어이구 자 9번 일단은 살아서 돌아갔다 나중을 위해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못 돌아오게 되면서 저런 돌아옵니다. 사망합니다. 이러면 영혼의 맞다이. 자 과연 자 똘똘똘이 나는야 경상도 경상도의 어 이름을 걸고 보면은 똘똘똘님이 유리하죠? 네 지금 스킬이 저쪽 끝났거든요 먼저 변신 풀린 상대방 자 근데 여기서 똘똘똘이님 자 와이어를 찍히고요. 방어 깨졌습니다. 아 제3랑 궁극기. 오, 자 없네. 여기서 궁극기가 자 지금 1대1 상황. 자 2대1 상황을 맡겼고요. 지금 똘똘똘이지 이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. 2대1이에요. 아 이러면 구조를 대기할 수밖에 없는 똘똘똘이님. 여기 팀 너무 세요. 가이코 팀의 그 아이템이 지금.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요? 지금 다 파란템 위주에다가 아니 과이크는 지금 노란색 가본 입고 있습니다. 가본만 노란색이네요.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왜? 이 정도면 되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. 오씨 진짜 뭐야 이게 누구야 일어서. 아 뭐야 이거 살려줘. 괴물 잡혔어. 아 이거 뭐야 잡아 김무라 안돼! 우리 팀도 그래! 어디갔어? 죽여버렸어! 어 뭐야? 그래! 우리가 이길 거야 결국. 자 지금 3번 팀 천마 신규 팀 여러분은 이제 안 들키게 이제 조용히 가다가 이제 총 한 번 쏘네요. 어? 저기서 이렇게 쏘는 거 이게 3대2인데 그런데 그냥 도망치는 게 제일 낫죠 그럴 때 3대2인 네. 상황이라서 뒤에서 깔짝깔짝 건드려만 주겠다? 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전략법으로 보이지 않아요. 사실 뒤 돌아가지고 그만 괴롭혀 하면서 올 수 있긴 한데 자 악질 유저 같은 팀원도 같이 돌아오고요. 3대3 네, 지금 싸움을 유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. 해볼 만한 상황이 돌아왔죠. 네. 자 지금 악질 유저 선수 김다꽃바 아 변신했죠. 바로 위기를 모면합니다. 못 잡아요. 아니 맞질 않아요. 맞질 않습니다. 끝났어요 이렇게. 자 라폰팀의 팀도 지금 1킬도 지금 못한 상태이긴 한데 아 전투 일어났고요. 아 이거 근데 끝날 것 같아요. 지살부적으로 용분노를 일단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네 지금 용분 네, 저런데 네, 빨리 빼내기 상식이죠. 네 여기가 쉽게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하면 레드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쉽게 얘기하자면 네 이런 식으로 폭격이 떨어지면서 아 라폰팀 사망. 전요.
용의 눈도 맞고 다 막아졌습니다. 싸움이 일어났는데 자 바이퍼 체력 얼마 없고요. 리크레이터 체력 얼마 네. 없고요. 자 스킬 굿 걸었습니다만 한테 인강복마 지금...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은 아 몹인지 알았네 야!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아 우와 전띵 잡혔어요. 전띵 바닥으로 꽂혀버리고 아 전띵 아, 정말 잘합니다. 야 똘똘똘이님도 한번 볼까요? 이제 초반에 전투를 꽤나 많이 하셨다. 아 이쪽도 지금 똑같이 해요. 아 똘똘똘이님도 아.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천하의 관우가 모든 것을 멸망이라.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시점에서 전부 다 숨어 있어요. 예. 전부 다 숨어 있어요 지금. 아니 천하의 관우가 이게 무슨 관공? 어찌 나무 위에 있단 말이오? 어찌하여 나무 위에 계셨단 말이오? 와 구워주게 파티욱 본지 혼자 살아남았어요. 아 또 내가 스트리머다. 내가 스트리머다. 우리 가이코가 또 이제 우리 해설자분 중에 가이코님이랑 또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? 와 가이코님 바로 왼쪽에 자기장이야. 그래. 아 그거 와이어 타면 안 돼. 걸어가야 돼. 진짜 걸어가는데. 아니 프로들이 저 소리를 다 들어 무섭게도. 뭐야 저런 기능이 있어? 아 네. 살아남겠다는 저 의지. 네 가이코님. 제가 예전에 가이코님을 섭외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제 GCL 대회 때 가이코님과 이렇게 했던 적이 기억나는데 네. 아 정말 생존 잘하시네요. 그때나 지금이나. 가이코 야 가이코 용하다 용해 아이템 주지 못합니다. 네 가이코 용하다 용해 이 아이템으로 지금 흰색 무기 아 패도 흰색 대포 흰색 이건 되게 칭찬해야 되는 게 이거는 예 거기 숨자. 그 돌 사이에 숨자. 있을 거라 상상도 못할 거야. 나무는 위험하지 않을까? 아니야 지금 바빠 보여 지금 싸우느라 못 볼걸? 오 바로 앞인데 오 갈코니 왼쪽이랑 그래. 지금 바로 뒤에 그래 나 보고 있어. 있어 싸워 금강목마 사용했고요. 시포팀은 숨어있어요. 네, 아, 아, 못 봤어요 지금. 아, 못 봤나요? 못 보나요? 네 못 봤어요 지금. 3대3인데 상대편 네. 방어구가 노란색 방어구가 좀 많고 앞에서도 지금 싸워주고 여기저기서 지금 3번 4번 2번 5번 아, 7번까지 아, 야 이제. 여기 만남의 광장이에요. 만남의 광장 이런 숨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. 네. 네 여기서 나무 위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? 진짜 만남의 광장입니다. 혼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상황은 최대한 안 싸우는 게 이득입니다. 어 저 싸우고 있다 가야돼. 갑니다. 어딜? 어딜? 오, 전설은 가빠. 아니 전설은 가빠. 공수 해야 될 것 같은데? 우라차 살려줘. 살려주세요. 오케이 좋아. 맞췄어 간다. 와이어 액션. 막 잡았다 끝 잡았는데? 안돼 신은이가 잡았어. 이거지. 자 지금 이 와중에 악질 유저분이 3번 팀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걸리면 안되는데 2번 팀에 걸렸고요. 3대2 아, 상황 잡혔네요. 잘 그 빠져 나갑니다 지금. 아 근데 여기 와이어 꼽혔고 야 어딜 가도 유저들 뿐이에요. 네.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이코님을 봐주십시오. 혼자서 꿋꿋이 살아계십니다. 아이고 걸렸어요. 화살 맞았어요. 화살. 아 걸렸죠. 딱 걸렸죠. 걸렸어요. 가이코 더 이상은 안 된다. 가이코 요 녀석아. 자 KBS 아... 센스 팀이 와이프 찍고 도망가지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. 싫어요. 살려주세요! 자, 궁극기를 도마병으로 쓰고 있어요! 자, 똘똘똘이 지금 가장 우승에 가까운, 아, 가이코! 아직도 살아있긴 하네요? 살아있어요! 왜 살아있어요? 아, 가이코! 오래 살아남았습니다만, 결국에 쓰러집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혼자로 살아남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아구들한테, 팀원들한테 얘기할 거예요. 나만 믿어! 자 여기서 순식간에 2번 4번 팀 치열하게 10번 팀과 함께 해가지고 중앙 쪽에서 엄청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요. 자 지금 여기 이제 어둠 영역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. 어 림스님이랑 악질유저님 이거 무슨 상황이죠 이거? 다른 팀 아닌가요 지금? 아니 지금 다른 팀이구나. 아 다른 팀인데 지금 서로 살아남자며
한 가족 지금 모임했습니다 지금. 아 근데 아무개로 우리 깨버리는 민심이. 네, 한 집은 두 가족인데 자 에피님이 변신한 상태로 젤리님 잡아내고요. 똘똘똘이도 아, 죽었습니다. 이제 뻗어 예 다운됐지만 지금 크론이 힐로 지금 살리고 있어요 조금씩. 이렇게 좁은 상황에서는 금강공마가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. 자 똘똘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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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나고요. 자 관우가 부활했다. 악산 악산이 부활해서 관공. 악산 변신을 한 거죠.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.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. 뭐야 여기 괜히 혼자 남아있던 쪽 공격 들어갑니다. 근데 아무도 똘똘똘이를 상대해주지 않아요. 아 민진이 선수 잡아내고요. 어 악질리더 선수 진짜 오래 버팁니다 지금. 네. 자 어떻게든 생존하고. 악질리더 선수 진짜 대박이다. 아직까지 혼자 살아남아있네요. 네. 자 남아있는 생존자 수는 8명입니다 네. 와 악질리더 혼자서 아, 머리서 잽질하게 활만 던져내고 있군요. 이지공주 또 나무올라가요. 또 나무 올라가서 또 저는 자 지금 굉장히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악질 유저가 여기서 이길 수 있습니다. 악질 유저라면 여기서 해볼만해요. 지금 이 좁은 상황에서 금강공마로 쓰면은 이거 어그로 진짜 잘 안 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. 자 그래서 몰래 몇 턴을 아 근데 악질 유저 걸렸고요. 방금 깨졌습니다. 하지만 아직 모르는 일, 악질 유저님 궁극기를 봐주십시오. 금강공만 아 있어요! 차 있어요! 아 금강 들어가죠? 급할 때 쓸 거거든요? 더 좁아졌을 때 저거 하나로 다 죽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아, 지금 듣고 있을지도 모르면 알겠습니다. 악질 유저 진짜 이 와중에 살아남아있고 지금 살아남아있는 팀은 트위치 광준팀. 자 악사 궁극기 자 남은 팀이 다섯 명. 자, 어, 다 잡았어요. 다 잡았고. 아, 정말 이걸 이기나요? 이거를 악질 유저 진짜 악질일지 몰라요. 변신 아, 보디슨 풀립니다. 보디슨 풀려요. 최대한 그 안에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. 네. 변신 아, 풀렸고요. 근데 체력이 아,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. 안 남았어요. 이러면. 아, 아 악질 유저 쓰러집니다. 자 이제 정말 많이 좁아졌어요. 남아있는 팀은 17번 팀. 아 끝났네요. 이렇게 해서 최후의 승자는 트위치 광준 팀이 1등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